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심각하죠.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도 많이 커졌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역대 정권의 성장률이 계속해서 낮아져 왔어요. 여러 원인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거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심각하죠.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도 많이 지금 커졌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역대 정권의 성장률이 계속해서 낮아져 왔어요. 김대중 정권의 연평균 성장률은 5.5%, 노무현 정권에서는 이게 4.7%, 이명박 정권에서는 3.3%,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3%, 문재인 정권에서 2.4%로 떨어졌어요.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니까 뭔가 좀 불안하고 비관적인 기분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활동도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1.4%예요 우리나라가 훨씬 잘 사는 미국의 성장률보다 반에도 못 미친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지금 우리 경제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이걸 타개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안 보인 것도 좀 안타까워요. 여러 원인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거는 저는 고환율 정책이라고 봐요. 고환율 정책을 펼치면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는 수출은 반드시 줄어요. 반대 사례가 없어요. 수출 줄잖아요, 우리나라. 거기다가 고환율 정책을 펼치면 우리나라에 투자됐던 국내 금융자본은 물론이고 국제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입잖아요. 달러가 강세에 미국으로 가면 환차익을 누릴 수 있잖아요. 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미로 흘러가잖아요. 실제로 지금 주변에서 미국에 나도 주식 투자하고 있다, 너도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그런 정도이니까 금융자본들이 얼마나 미국으로 많이 이탈했을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당연히 국내 유동성 수축될 거 아니에요. 네. 유동성 수축되면 신용 파괴가 작동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 경제활동은 부진해지고 그게 또 성장률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고환율 정책이 가장 심각해요. 우리 정부는 고환율 정책을 펼치면서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요. 이건 국민 사기극이에요. 수출은 매출 총액이잖아요. GDP는 부가가치 총액이잖아요. 근데 매출 총액은 부가가치 총액보다 약 4배 가까이 커요. 그럼 기준을 일치시켜봐요. 기준을 일치시키면 우리나라 수출은 GDP의 10%도 못 미쳐요. 그 얘기는 내수가 90% 이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내수는 어느 경우에 확장이 되겠어요? 환율이 떨어질 때예요? 아니면 올라갈 때예요? 당연히 환율이 떨어질 때죠. 우리나라 지금 주요 자원들 다 수입해 오고 있잖아요. 식량 자원, 에너지 자원, 기타 공업용 자원 등등, 또 중간재, 시설재, 소비재 모두 다 수입해 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값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같은 수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잖아요. 경제는 그래서 활성화되는 거예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져야 내수가 확장이 돼요. 반면에 환율이 오르잖아요. 내수는 위축이 돼요. 당하는 거 아니에요. 주요 자원들 다 비싸게 사와야 되니까. 그럼 그걸로 그치나?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승수효과를 나타내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게 되면 경기는 반드시 하강하게 돼 있어요. 환율이 올라서 수출이 급증을 하더라도 수출의 비중은 GDP의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해도 성장률을 못 높여요. 근데 우리 정부는 자꾸만 그 얘기만 반복하면서 고환율 정책을 펼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정권이 막 수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과잉 의욕을 보여요. 그래서 환율을 끌어올려서 수출을 늘리고 그러면 경기는 호전된다. 그걸 잘못 믿고 고환율 정책을 펼쳐요. 그러면 경제는 더 심각해져. 그러면 정책의 힘은 약해지고 시장의 힘이 강해져요.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그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흑자니까 그만큼 외환이 국내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외환의 가격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환율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의 힘에서 환율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경제가 잠깐 살아나. 또 그 환율을 관리하고 있는 기재부 장관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 들어선 장관이 또 그 의욕을 보여요. 그리고 환율을 끌어올려요. 우리나라 그 2023년도 초에 환율이 121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1330원대까지 가 있잖아요. 그 영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처음 들어섰을 때 환율이 1200원대에서 1460원대까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장차 시장의 힘이 강해지면 환율은 좀 떨어질 것 같긴 해요. 아, 가계부채 얘기만 나오면 저는 참 우리 경제 전문가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외눈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경제 변수라는 것은 반드시 양면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이 늘면 가격 오를 것 같잖아요. 근데 공급이 더 많이 늘면 가격은 떨어져요. 양면을 봐야죠. 가계 부채 이것도 양면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경제의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가계 부채의 이면에 뭐가 있어요?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가계 대출은 언제 증가하겠어요? 금융기관으로서는 한 개 기업에 천억 원을 빌려주는 게 천 개 가게에 1억 원씩 빌려주는 것보다 훨씬 큰 이익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면 한 개기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잖아요. 천 개 가게 관리하려면 얼마나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어요. 그렇다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자본 축적이 충분하고 또 신뢰할 만한 기업에게 모두 대출해주고 남아야 가게 대출을 해줘요. 실제로도 우리나라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걸 꿈도 못 꿨어요. 자본 축적이 충분하지 못했으니까. 자본 축적이 충분해야 가계 대출이 증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본 축적이 국가 경제 앞날에 바람직해요? 아니면 부정적이에요? 당연히 성장의 동력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가계 대출이라는 게. 실제로도 세계 각국의 상황을 보면 가계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소득 수준도 높고 경제도 안정적이에요.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미국 등등. 이 나라들은 지금 가계 부채 비율이 다 120% 넘어요. 150% 넘는 나라도 있어요. 자본 축적이 충분하니까 소득 수준 높을 거 아니에요. 경제도 안정적일 거 아니에요. 반면에 가계 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는 소득 수준이 아예 낮거나 아니면 선진국이더라도 경제가 장기간 경제난을 겪고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 일본. 이 가계 부채 비율 60%밖에 안 돼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는 지금 40%도 안 돼. 아, 자본 축적이 충분치 못하니까 경제가 제대로 성장을 못하는 거죠. 근데 가계부채 때문에 나라 망할 것처럼들 얘기를 해요. 얼마나 한심한 얘기예요.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그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분모는 줄이고 분자는 키워요. 통계 조작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공식 통계. 이건 국제 공인 통계예요. 이걸로 우리나라 가계 부채 비율을 계산하면 지금 90%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 그러니까 경제가 잘 나가는 나라에 비해서 오히려 더 낮단 말이에요. 아직 자본 축적이 충분치 못하다는 이야기지. 물론 국가 부채, 기업 부채, 가계 부채 뭐 이런 것들이 경제 위기가 닥치면 이게 타격을 줘요. 극복하는데 힘겨워지게 돼요. 근데 금리가 닥쳐서 경기가 후퇴하잖아요. 그러면 정부 지출을 늘려야 돼요. 그럼 국가 부채 커져야 돼요. 네. 기업들도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채 좀 들여와서라도 살아남아야 돼. 그럴 거 아니에요.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가계부채가 금융위기의 원인이라면 이런 정책 못 써요. 재정지출 팽창 못 시켜요. 그럼 금융위기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지금 우리 경제 전문가들이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 경제나 심각한 원인이 정부 정책 실패라는 그걸 은폐하는 데는 아주 최적의 이슈예요. 가계부채 때문에 나라가 지금 이 꼴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정책 당국자들은 그 책임 회피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가 고환율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유동성이 수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성장률이 낮아진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일본도 똑같이 엔저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고환율 정책이죠. 근데 일본은 주식시장이 과거 최고치인 니케이 39,000에 거의 근접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그 주가지수가 최고 3,300에서 2,600까지 떨어져서 지금 그 근방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일본에 비해서는 우리 주식시장도 안 좋고 성장률도 안 좋고 그렇게 보여요. 근데 문제는 일본의 현재 경제 호조가 과연 실물 부분의 뒷받침을 받은 거냐, 전형적인 금융 장세로 곧 꺼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걸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일본은 지금까지 엔저 정책을 8번 펼쳤는데 경제를 한 번도 살려낸 적이 없어요. 아! 세 번은 잠시 살려냈어요. 길게는 6개월 정도 살려낸 적이 있어요. 이 정책을 8번을 펼쳤어도 지난 30여 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0.8%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실패한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일본의 정부가 엔저 정책을 펼치고 있으면 국제 할머니들이 봤을 때는 먹잇감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일본 정부가 엔화 환율을 끌어올려놓으면 조만간 시장의 힘에서 엔화 환율은 떨어진다. 이거 8번 겪었으니까 국제 할머니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야, 지금 이게 일본에 투자하자. 그리고 가장 쉽게 돈을 빼낼 수 있는 주식시장에 투자하자.
그런 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국제 한마이들이 일본 주식시장 부양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물론 일본 정부도 주식시장 부양에 대대적으로 지금 재원을 투입하고 있어요. 일본 정부의 주식 부양 조치도 주가지수가 올라가는 데 영향을 끼쳤고 또 거기에다가 일본은 통화평장도 하고 재정지출도 늘려서 성장률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렸어요. 근데 이건 금융장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만간 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도 지난 4분기에 일본의 전기 성장률은 지금 마이너스로 갔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점점 금융장세가 꺼져가는 과정에 들어섰다. 거기다가 만약에 중국이나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한껏 부풀어 올라 있는 일본 주식시장의 거품이 한꺼번에 꺼지면서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것이다.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이미 장기 정책에 있어서 못 올라서 오히려 그 타격이 세계적으로 가장 적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안도하고 있어요. 아이, 저출산 고령화가 그 경제성장의 저의 요인인 건 틀림없어요. 근데 그런 장애물은 극복하라고 있는 것이지 그 앞에 좌절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그런 장애물을 극복한 나라가 있어요. 아일랜드는 198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이 8,000달러 겨우 넘었어요. 유럽의 병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경제난이 하도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 찾아서 헤로 이민을 떠났어요. 그래서 한때 인구가 750만에서 반토막 난 적이 있어요. 340만까지가 줄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구가 그렇게 줄어든 가운데에서도 특히 젊은이들이 줄어든 가운데에서도 1991년부터 고도성장을 시작을 해요. 그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 현재 가치로 거기에 도달했을 때 아일랜드 그 연평균 성장률은 10년 동안 9.3%를 기록해요. 그래서 지금은 아일랜드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달러를 넘어서서 지금 세계 최고 수준까지 도달해 있어요. 아일랜드가 해냈는데 우리나라가 왜 못해? 우리 국민이 아일랜드 국민만 못해요. 우리 기업이 아일랜드 국민만 못해요. 아, 기업만 못해요. 우리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그 앞에서 좌절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안 되죠. 극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출산 문제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그걸 따라가야 돼요. 네. 이 실패한 사례를 따라가냐고요. 프랑스는 1960년대부터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출산율이 올라가더니 지금은 1.8명이에요. 서유럽에서는 가장 높아. 우리나라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아니, 그런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왜 프랑스는 출산율이 높아졌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회심리학을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살처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에는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건 더 악화돼. 출산율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가 그걸 증명을 했어요. 프랑스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에 가니까 입 달린 전문가들은 모두 다 저출산 심각한 문제다. 이걸 해결해야 된다. 급선무다. 이런 주장을 펼쳐요. 근데 이 주장이 수십 년 지속이 되니까 식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얘기를 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놀랍게도 출산율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프랑스는 저출산 대책이라면서 여러 지원 정책을 펼쳤어요. 근데 출산율이 안 올라갔어요. 물론 그거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대부분. 근데 그 관심을 딱 끄니까 출산율 올라가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지난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저출산 대책으로 지금 500조 원 가까이 투입했는데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잖아요. 프랑스가 과거에 실패했던 그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쯤은 프랑스가 성공했던 길을 가야 돼요. 그 사회심리학이 이거는 현장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 놓은 거예요. 그럼 그대로 가야죠. 우리 상처도 그렇잖아요. 자꾸 만지잖아요. 그럼 점점 악화돼.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일수록 전문가들이 거론하면 할수록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악화돼. 그래서 지금은 전문가들이 좀 자제를 하셔서 저출산 문제 좀 외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출산율 올라갑니다. 아, 이거 사회심리학이 실험으로 증명했으니까.